주시고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구독까지 해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Q&A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의 바탕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유학생활 꿀팁이 있나요?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교수님이랑 친해지세요. 저는 교수님 오피스아웃 때마다 매번 찾아갔어요. 진짜 한 번도 안 빠지고. 모르는 것도 많이 물어보고 내가 진짜 이 수업에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2공기 같은 경우는 시험이 많으니까 해당이 안될 수도 있어요. 한국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렉처 방식이에요. 이제 미국에서는 교수님들이 막 강의를 하시다가 질문 있는 사람, 할 말 있는 사람 물어보면 진짜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처럼 한국인이거나 아니면 유학생일 경우에는 그런 게 처음에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저희는 주입식으로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저 학생이 왜 내 수업에 참여 안 하지? 내 수업에 관심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되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참여 점수에서 안 좋은 영향을 조금은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수님이랑 최대한 친해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를 꼭 만드세요. 유학생을 하다 보면 외롭기도 하고 안 그럴 것 같지만 많이 힘들어요. 문화가 잘 맞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문화가 안 맞는다 그러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미국 문화가 너무 좋았고 너무 좀 잘 맞았어요. 잘 맞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순간은 어쩔 수 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푸는 무언가가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많고 아예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뭐 시간이 날 때마다 베이킹도 하고 요리도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조기 졸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이런 질문이 많이 받았어요. 이과는 졸업하면 전문성을 갖게 되잖아요. 문과를 안 좋게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를 왜 4년 동안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고 학비가 비싸다 보니까 내가 진짜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차라리 대학을 빨리 끝내고 대학원을 가자라는 생각이었어요. 미국 대학원 같은 경우는 뭐 펀딩이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그걸 받게 되면 거의 돈을 안 내고 대학원을 다닐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평균적으로 23학점, 많게는 28학점에서 29학점까지도 들어봤고 여름에는 19학점에서 21학점씩 들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조기 졸업을 하고 싶으시면 학점을 많이 들으면 가능합니다.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셨어요. 저는 한 학기에 학점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하루에 시험이 3개일 때도 있고 SAT, DJ시 겹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학기 초반에 실라버스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뭐 과제가 언제 있는지, 시험이 언제 있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고 과제 제출날은 최소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전부터 과제를 시작한 것 같아요. 시간에 쫓겨서 공부하는 게 저랑 잘 안 맞고 뭔가 그러면 저는 집중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미리미리 공부를 시작한 게 제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또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침 수업이 있을 땐 막 7시 반에 나가고 그랬거든요. 저희 학교가 진짜 넓어서 걸어서 가면 한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수업이 있는 날엔 수업 갔다 와서 무조건 그냥 자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 힘들어서.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꾸준히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공부든 뭐든 하기 싫은데 하려고 하면 이도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자거나 쉬었던 것 같고 공부는 약간 상태가 최상일 때 딱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소시올로지 BA를 전공했고 ISSA라는 부전공을 했어요. ISSA가 뭐냐면
Information Systems and Statistical Analysis라는 기술이랑 통계 관련된 부전공이었어요. 전공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세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에 전공 디클레어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 때 들어보고 싶은 최대한 다양한 과목들을 들어봤어요. 뭐 비즈니스, 스태티스틱스, 크리미널로지, 히스토리, 마스매틱, 소시오로지 등등. 그래서 첫 학기 학점은 진짜 망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학기부터 학점을 올리려고 애를 많이 쓴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을 들어보니까 일단 저는 이과랑은 거리가 멀고 잘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과는 아니다. 이과는 배척하고 두 가지 조건을 생각했어요. 첫 번째, 대학에서만큼은 즐길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두 번째,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영어 쓸 기회가 많은 전공을 선택했어요. 문과라면 어차피 졸업을 해도 졸업 후에도 뭘 하고 살 건지 고민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공부, 즐길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한 것 같아요. 첫 학기 때부터 사회학 교수님들이랑 친해지기도 했었고, 디스커션 수업이 진짜 많아서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이랑 이야기해볼 기회가 많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저는 진짜 즐겁게 다녔던 것 같고, 좀 만족스러운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졸업 후에 취업, 대학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22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한 만큼 열심히 쉬었어요. 1년 동안 뭐 여행도 다니고,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좀 정리하고, 좀 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개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졸업 후에 나이가 어떻게 되든 사회인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막 통번역도 준비해보고, 토익, 인적성 공부도 해보고, 노무사 공부도 시작해볼까 막 고민하고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들이 취업한다고 해서 나도 취업해야지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나만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주변에서 하는 말들에 흔들리기가 아주 쉽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하는 말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혹은 자기가 잘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졸업한 어느 시점에서만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고민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았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꼭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처음 개발을 시작했을 때 3일 만에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근데 저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기준을 딱두 가지 세워놨었어요. 첫 번째는 해외에서도 비자를 받고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내가 노력한 만큼 연봉 인상이 가능한지.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취준 생활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취준을 잠깐 했을 때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면접을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면서 취준이 어떤 느낌인지 대충 알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드는 생각이, 나를 어디에 끼워 맞추고 싶지 않은데 나는 뭔가 스스로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개발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제 기준에서 취업을 하면 성공한 건가? 내 성공의 기준이 취업인가? 취업을 하면 행복할까? 왜 내가 아둥바둥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짧아도 10년, 20년 앞으로 일을 하면서 살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당장의 취업보다는 내가 쓸수 있는 스킬, 전문성 있는 지식,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고생을 하더라도 차라리 지금 고생하는 게 낫지, 나중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지금 고생하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졸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든 간에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대학원을 생각을 했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내가 진짜 미치도록 연구하고 알고 싶은 학문이 딱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 대학원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가 될수 있고 돈 낭비가 될수 있어요. 내가 어떤 학문에 대해서 진짜 너무 알고 싶고 그거를 막 4, 5년 동안 공부할 걸 생각하시면 대학원을 추천드려요. 그게 아니라면 일을 찾거나 취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